중국 쓰촨성 야안시 북쪽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80여 마리의 판다들이 살고 있는 비펑샤 판다 보호기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비펑샤 기지의 아침은 분주한 청소로 시작됩니다. 잠에서 깬 판다들이 아침 햇살을 만끽하는 동안 사육사들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는데요. 어린 판다들에게는 특별한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 냄새를 맡고 급하게 내려오는 녀석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분주한 아침 일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곳 비펑샤 기지를 찾은 손님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육사 체험을 하기 위해 멀리 광저우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판다들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육사 복장으로 갈아입기. 혹시 모를 판다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만반의 준비를 마친 학생들, 과연 이들은 사육사 체험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글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판다 우리를 청소하는 일. 판다 우리에 들어가 보니 밤새 어질러진 대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이 대나무들을 치우는 일로 본격적인 사육사 체험이 시작되는데요. 전문 사육사의 능숙한 시범을 바라보던 한 남학생이 사육사로부터 빗자루를 넘겨왔습니다. 쓸어도 쓸어도 쓸고 또 쓸어도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거봐, 내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잖아. 어느덧 대나무들은 거의 치워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직 치워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판다들의 배설물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판다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던 학생들. 그러나 이들이 판다보다 더 자주 만난 것은 버려지는 대나무와 판다들의 배설물들이었습니다. 양이 아주 많지요. 아니 누가 내 흉을 보나? 왜 이렇게 귀가 가렵지? 바쁜 오전 일과가 끝나고 찾아온 즐거운 점심시간. 很脏不洗澡牙齿也不好对然后牙齿很好它是国宝但是我还是很爱它的。首先是熊猫是挺可爱的啦，熊猫这种动物啊，然后就觉得就是那些饲养员做那些事情挺多的，就觉得他们也是挺辛苦的。점심시간이끝나고다시기지로들어가는학생들이들의오후일과는판다들의먹이를주는것으로시작되는데요
판다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也是第一次喂熊猫，但我觉得也是一件不错的体验。就很兴奋，因为就是在我们那边，就是除了在动物园里面看的那种熊猫之外，就没有去那么近距离接触，都是在隔着玻璃那样子。 어디 이 친구들이 가져다 준 대나무 맛 좀 볼까? 합격! 어우, 제법이야. 맛있어. 가와이래. 很可爱, 可爱. 熊猫是我们的国宝, 对我们来说很非常的可爱. 熊猫对我们来说是国与国之间相处的一个桥梁. 熊猫是我们的国宝. 熊猫对于我们来说是非常可爱的, 谢谢. 我爱熊猫.